자, 다음은 수거. 어디하냐? 9번 at every turn. 모든 코너에서 도는 곳마다니까 어디에서나. 요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죠. 앞부분에서 했고 by turns 교대로. 턴에 S 동그라미 쳐야죠. 교대라면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이 있어야겠죠. alternately 이 뭐죠? 교차로. 그러니까 교대로가 되는 거야. At intervals. 여기도 S 붙여야겠죠? In one's turn 보면 되고, out of turn은요,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그쵸? out of가, out of가 뭔가 좀 벗어나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turn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야. 차례에서 벗어났다. 자, 그거보다 turn, adrift가 중요합니다. 자, adrift는 표류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목적지로 향하지 못하고 그냥 표류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참 외로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혼란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리프트는 좀 표류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턴 어드리프트는 얘가 형용사니까 턴은 이형식이죠. 그래서 이형식으로 되다라는 의미가 로 쓰인 거야, 턴이. 그래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턴 어드리프트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밧줄을 풀어 떠내려가게 하다. 표류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은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럼 표류하는 거죠. 목적지가 없어진 거니까 도움 없이 방치하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표류한다라는 의미야. 자, 필 어드리프트.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이때 뭐라 그래? 멘붕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얘가 필 어드리프트가 멘붕이다라는 뜻이야. 멘붕 상태가 되다라고 쓰세요. 멘붕 상태가 되다. 우리말로 그게 필 어드리프트입니다. turn away, 해고하다. 이제 멀리 사라져가라. 뭐 그런 느낌이고요. turn down은 뭐 거부하다, 거절하다. reject인 뜻이죠. 아래로 확 던져버리는 거니까. 자, 다음. 애플 랜스. 선생님이 어떤 문제 하나를 푸는데 참 길게 설명하죠.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길이로라는 뜻이야. 즉, 충분히 상세하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지루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헤딩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게 지루함 할 때 이렇게 씁니다. As dull as deal with라고 쓰죠. Deal with가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미나리과 식물. 이거 왜요? 몰라 그냥 외우세요. 그렇지? 미나리가 식물 보고 있으면 지루한가 봐요. 우리 이런 거예요. As nimble 했죠? As goat 했죠? 염소처럼 민첩한. 왜 염소가 민첩해요? 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죠? 민첩한이죠? 민첩한. 얘는 지루한. 그래서 지루하게 나와서 한 거고요. 뭐 장황하게. 자, 애플 랜스는 저렇고 다음이 조금 팔의 거리다라고 했어. 팔의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자, 악수해 보자. 우리 둘이 팔의 거리야. 가까워 보이니? 안 가까워 보여? 가까워 보이지?
그치? 파리 거리야. 그런데 우리 부디는 사랑하는 사이야.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이러고 다닐 거야? 아니죠. 껴안고 다녀야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파리 거리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리 거리를 두고 걷는다는 건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at a distance의 뜻입니다. 거리를 두고. 우리가 거리를 두다 하면은 회화에서 많이 쓰죠. hold out on을 씁니다. hold out on이 거리를 두답니다. 그래서 are you holding out on me? 이러죠. Are you holding out on me? 자, 게이라 뭐죠? 무슨 뜻? 요거 써왔을 거 아니야? 안 써왔어? 해왔는데? 자, 너 나한테까지 거리를 둘 거니? 이 얘기는 뭐야? 너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거니? 라는 뜻입니다. 써야지? 우리가 hold라는 것은 잡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old off라고 하면 hold off. 자, 누가 막 이렇게 나를 때리려고 그래. 근데 내가 탁 잡았어. 떨어져서 잡고 있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다예요. hold off는 나한테 못 들어오게 하다, 막다 이런 의미고요. hold 다음에 on을 쓰면 on은 기본적으로 접촉과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린다. 어떤 일을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hold on은. 자, 다음에 at once back and call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beacon 하고요, beacon 하고 비교를 조금 해봅시다. beacon 호출하다. 그치? 자, beacon이라는 축구 선수 알 거야. 잘 생겼죠? 알지? beacon, 그치? 좋아했니? 좋아했다, 고마워. 네. 이 방송을 알아.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베컴 경기를. 근데 베컴이 딱 우리 예진이를 보고 손을 딱 흔들어줍니다. 됐죠? 베컴은 손짓하다예요. 원래 호출하다, 호출하다도 있고요. 네, 손짓하는 겁니다.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그죠? 그럼 비컴은 뭐냐? 아, 얘는 그냥 외우세요. 비컴. 비추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쫙 비추는 거. 그래서 백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백컨이라는 것은 이 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호의 몸짓, 뭐 고갯짓,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효리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이상준. 별로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렇죠. 근데 이효리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리 와 그러면 손짓하면 항상 갔어요. 부르면 항상 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데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달려갔어요. 그런 데서 감동을 먹은 거죠. 알았지? 여자는 그런 데서 감동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야 휴지 없어 휴지 갖고 와 그러면 바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감동을 받아. 그래서 이효리가 맨날 손짓하고 오라고 부르고 했어. 그럼 그건 뭐야? 종처럼 부린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요거 그녀가 그를 부를 때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블랭크 느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어야죠. 그녀의 종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